육룡퉁 구독과 좋아요. 체육 시간에 남자 여자 섞어서 짝피구를 하고 있었어요. 저희 반이 이과 반이라 여자애들 수가 부족해서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으로 피구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짝남이랑 짝을 하게 된 거예요. 물론 다른 남자애도 껴서.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짝남 손목 잡기 그래서 뒤에 옷깃을 잡았는데 걔가 먼저 손목 잡아서 보호해주고 은근슬쩍 스킨십이 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. 다른 남자애는 피부를 잘 못해서 저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혼자 어벙벙하게 있어서 그래서 더 비교됐어요. 게임이 끝날 쯤에 저랑 짝남? 다른 남자애만 살아남고 상대팀은 두팀이 남아서 게임이 엄청 살벌해진 거예요. 갑자기 공동 지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또 이번판 꼭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하면서 짱남아 내가 이번판 이기게 해줄게 라고 허세 부리면서 열심히 했어요. 그러다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제가 넘어졌어요. 아야! 근데 누가 공을 던져서 아 맞겠구나 했는데 짱남이 그 던지는 순간 달려와서 확 껴안더니 등으로 막아준 거예요. 막아주면서 제가 꽉 껴안았는데 짱남아 아 미안해 많이 놀랬지 아파? 이랬는데 너무 두근거려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